여행을 가더라도 무엇을 보면서 세상을 만져야 되는 이런 것들은 한때 전부 다 우리가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다 찾아가지 않았던가? 신임도 찾아가고 목사도 찾아가고 도사도 찾아가고 기술은 한다는 수련 대빵도 찾아가고 너희들이 세상을 안다고 다 끌어모으지 않았느냐? 세상을 바르게 보면서 이 인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빛내야 되는 거 이런 걸 하나 우리가 같이 나누지를 못하고 이 헛된 시간을 지금 10여 년을 보내고 있어. 언제부터 우왕좌왕했어 이게? 88올림픽 끝나고부터 우왕좌왕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 12년 동안은 완전히 그냥 묻어놓고 지금 그냥 가다 보니까 우리를 뭐를 잊어버렸느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어릴 때 골수에 처박을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던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던 우리가 그거 배우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라고. 조상들이 얼마나 한해 맺혀갖고 간 민족인고. 이걸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응? 조상의 어를 빛내야지 우리가 효도를 하는 거예요. 효도.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하던 말, 훌륭하게 자라달라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이 세상에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식이 빛나게 살면 부모님은 하늘로 날아가요. 날아가. 어? 그게 효도거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가지고 안으로 이 나라의 힘을 갖추고 이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전부 다 놔버리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념 없는 자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홍익이념입니다. 이 자체가 홍익이념이 그 안에 꽉 박히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성장을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걸 전부 다 놀러 다니고 세상에 어떻게 접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뭔가 미루어서 시간 낭비한 게 있다면 우리 민족은 일어나면 겁나게 또 일어나는 민족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여행을 간다, 관광을 간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무언가를 보러 간다. 그런 자리를 찾아가라.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이 지역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지역이 어떻게 낙후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지금 기운이 어떻게 떨어져 갖고 있는가. 나라가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고기들이 이 우리 삼면 이 근해 바다는 엄청난 어장이에요. 인류에서 가질 수 없는 기운이 꽉 쓰리가 있는 어장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고기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지금 오염이 지금 밖으로 이게 배출되고 있으면 삼천리 금속에서 나가는 이 오염들이 잔잔하게 깔려서 지금 생태계를 바꾸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에 어디 가도 물을 한 불에 떠먹지 못하는 나라가 돼가 있어요.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이게 무슨 소리냐?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물을 떠먹으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인류에 없어요. 인류의 최고 명당이라는 소리입니다. 산이 70%요. 들이 30%. 공수가 맞게끔 정확
탁하게 배양해 놓은 땅. 이 섬이 3천 개고 큰 섬이 세 개가 이렇게 모든 이 들고 나는 이 기류의 환경을 잡고 길이가 3천리요 둘레가 7천리라 공수 나는 곳. 이 해동 대한민국은 인류의 명당 하늘의 새가 품고 있는 둥지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명당 삼천리 금수강산 여기서 사람을 배양을 시키고 홍이 인간을 지금 배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이 명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최고의 명당 여기서 우리는 배양됐고 우리는 다 컸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 새 둥지 안에서 날라나가지를 못하고 우글우글 대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나가 죽어라. 내가 지금 비잡다. 일마도 옆구리를 갖다 이발로 들고 차고 나가라 가로. 새 둥지에 새가 다 크면요. 몇 마리가 전부 다 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경쟁이 되거든요. 경쟁. 다 큰 새가 밖으로 홀홀 날아가서 마음껏 이렇게 너의 이 행보를 펼쳐야 되는데 우물 안에서 이 길을 누가 지금 못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이 자들이 전부 다 부처에 빠져있고 하나님한테 빠져있고 부처에 빠진들 하나님한테 빠지더라도 결과로 여기는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는가? 인류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사는 세상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한테 무릎 꿇고 처비르라고 지금 신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니 열심히 성장을 하고 갖추어가지고 너희들이 빛나게 살고 내 곁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신이에요. 부처가 됐든 하느님이 됐든 내 품 안에서 공부하고 성장을 해서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던 것인데 이게 희한하게 돌아가가지고 우리 단체 우리 조직에 와서 무릎 꿇는 놈만 봐주고 다른 거는 사탄이라 그러. 하느님 자식 아닌 사람에도 있고 하느님은 스스로 있는 겁니다. 교회만 가야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뭔가 한참 착각을 하는 거죠. 응? 절에만 가야지 부처님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몸소 어떻게 실현하느냐 내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쪽을 가는 것이지. 그런데 글로 가놓으니까 전부 다 이걸 신의 꼬봉을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들고 살리달라고 도와달라 하라고 이것만 가리키고 하니까 전부 다 기복에 빠져갖고 언제 이렇게 빛나게 살 수 있는 인재들이 세상에 등장할 건고 너희들이 세상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하면 하늘에서 큰 힘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너희들을 불태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열면 천기가 내려올 판인데 지금 이 천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째 짐승같이 사는 거? 여행 좋은 겁니다. 이제 개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고 국제적으로 나갈 때는 국제를 살피러 나가야 되고 살피고만 오세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암행을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암행을 다니고 나면 분명히 어떤 스승이라고 나와서 지금 내가 나와서 가르쳐주는 게 당신들이 그렇게만 다니고 있었지만 지금 너희들이 본 환경을 전부 다 풀어줍니다. 세상을 살핀 것과
국제사회를 살핀 것을 전부 다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어떤 지도력을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어떤 행보를 가져야 되고 지금 국제사회에 어떻게 발돋움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놀러 다닌다 이 말이죠. 놀러만 다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어? 스파게토 생각나가지고 어? 요거 이태리 요리 어? 스파게티 그거 생각나서 저 해변에 땅에 가갖고 누부 갖고 이거 그거 생각나서 놀러만 다니면 요래 돌머리가 되는 겁니다. 응? 지식인이 무식해지는 게 딱 백지 한 장 차이로 달라져요. 응? 지식인이 나를 깨치지 못하고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잘났다고 천지도 모르고 깨춤치는 놈이 된다 이 말이죠. 백성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인류의 백성들이 저쪽에 좀 다 굶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세상을 살펴갖고 운영을 바로 할 생각들은 안 하고 지금 요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지금 손에 카메라를 들고 내가 노트 안 들고 다니도 여기다 다 써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고 내 느낌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스마트 없는 사람 다 있죠. 근데 여기 전부 다 내 기록물이 다 남아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지금부터 기록에 다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에? 이 인터넷으로 이 기록물이 다 남아가지고 민족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찾아내고 여기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너희들이 이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방탕하게 지냈는지가 여기 다 나옵니다. 인터넷 쪽에는 정보가 들어가 버리면 천년 만년 가요. 이제 안 없어져 저거. 이게 기록물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로 안 써도 인터넷에서 좀 더 우리 역사를 지금 뽑아낼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